머리카락뿐 아니라 이런 수염, 가슴털, 뭐 겨드랑이, 뭐 온몸 다 쓸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뉴욕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답변 드릴게요. AAA 머머리 털출님이 턱수염으로 구렛나루 이식하는 거 어떨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턱수염을 뽑아서 구렛나루 이식한다는 얘기죠. 네,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턱수염을 이용하는 이유가 명확해야죠. 머리카락을 아끼기 위해서 라면 할 만한 시도인데, 비절개로 이제 뽑는 건데 비절개도 흉터가 남을 수는 있어요. 저희가 가능하면 거의 안 보이게 해드리지만 약간 여드름 자국처럼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염을 뽑아도 이 밑에 쪽에서, 이 앞쪽에서 뽑지는 않고요. 혹시나 흉터가 보이면 안 되니까 아래쪽에서 보통 채취를 하는데, 사실 턱수염은 국내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. 그래서 구렛나루 조금만 쓰시는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만 머리카락이 더 좋은 재료인 것은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수염은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, 휴지기가 좀 길어요. 그 잠자는 시간이 좀 더 긴 거죠. 이렇게 자라지 않고 숨어있는 체모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, 머리카락뿐 아니라 이런 수염, 가슴털, 뭐 겨드랑이, 뭐 온몸 다 쓸 수 있습니다. 다 쓸 수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? 그 모발이 자라는데 성장기라는 게 있고 휴지기라는 게 있거든요. 성장기는 머리가 막 자라는 시간, 휴지기는 머리가 빠지고 두피 속에서 뿌리만 잠자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휴지기라고 하죠. 그래서 밖에서 머리가 보일 땐 성장기예요. 이게 길어야죠. 잠자는 시간이 기는 것보다 밖에서 보이는 시간이 많아야 우리가 그걸 머리로 인지하니까 이 성장기가 길수록 효과가 좋습니다. 근데 머리카락은 성장기가 일단은 전체 머리카락 비율에서 85% 이상이고 성장기 기간이 2에서 6년이에요. 성장기 기간이 길죠. 그래서 머리카락이 사실 털 중에는 제일 효과적이긴 해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체모, 가슴털 뭐 이런 것들은, 수염 이런 거는 머리카락이 모자라거나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, 앞머리가 아니라 이제 머리 속 이식할 때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위에 할 때 차선책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죠. 수염은 머리카락보다 떨어지지만 성장기가 한 70% 정도? 머리카락이 85% 이상이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죠. 그리고 성장기 기간이 1년 정도라서 머리카락을 제외한 부분 중에서는 그 다음으로 좋은 자원이 돼요. 그리고 가슴털 같은 털은 성장주기 비율이 30% 정도로 되게 낮죠. 잠자는 시간이 긴 모발이에요.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죠.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부족한 경우에는 네, 쓰게 됩니다. 그래서 구레나루 이식에 수염 이식 고려하시고 계셨으면 성장주기라던가 기간 이런 걸 좀 살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